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시청자 특집 1탄, 80톤 통나무로 만든 집을 소개합니다. 소아에게 잘 찾아오는 로타바이러스,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전라도의 대표 잔치 음식이죠. 바다의 백작으로 불리는 홍어 만나러 흑산도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여러분이 혹시 부부시라면 여러분의 부부는 부부관계는 안녕하신가요? 예,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오늘이 2007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부부의 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의 출발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부부의 소중함을 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부부는 저는 결혼할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서로 좋은 것만 보이고 콩깍지가 눈에 씌어서 산다 이렇게 네네. 말을 하잖아요. 예. 그 콩깍지 어떻게 유효하신가요? 아, 그래서 보통 이제 말은 말로 그치는 경우가 콩깍지 이렇게. 예. 그럼요. 그럼 아, 큰일 날 뻔했는데. 좀 대답이 좀 느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딴 생각하다가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아, 요즘 흔히 저기 5060 부부들 사이에서 도는 유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게 남자 여자가 다르대요. 뭐예요? 여성분들은 이제 뭐 돈, 딸, 뭐 친구, 건강, 네, 건강, 뭐 찜질방 이 정도가 필요하다면 네. 남자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는 아내, 마누라, 와이프, 집사람, 애들, 엄마 이런.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잘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요. 이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일심동체가 네네. 아니라 동상이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쨌든 뭐 서로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좋을 때 콩깍지만 씌어있는 그렇죠. 거랑 같이 사는 거랑 좀 다른데 어쨌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행복한 또 가정의 출발을 좀 이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비결 네. 마음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빨리 날씨 들어야 되겠어요. 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지윤 씨도 그렇지만 수진 씨도 네. 뭐 부부관이라서 예, 네. 딱히 뭐 여쭤볼 말은 없고 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날씨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절기답게 볕이 따스히 내리쬐겠는데요. 다만 오늘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선선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떨어져 쌀쌀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음성과 진천이 8도, 증평은 10도, 괴산과 보은은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평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크게 덥게 느껴지진 않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목요일쯤부터는 다시 30도에 가까운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계속해서 일교차에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식탁이 더러울까 봐 냅킨을 깔고 그 위에 수저 올려놓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더 비위생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휴지에는 형광표백제와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서요. 청결을 위한 행동이 건강에는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식당에 가서는 수저는 앞접시에 올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을 만나보는 시간, 마이맨션 시간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집사녀 유혜정 리포터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화요일마다 또 아름다운 집을 소개해주시는 혜정 씨, 오늘은 어떤 집으로 함께 구경을 가볼까요? 네, 저희 마이맨션이 무려 39번 정도의 집을 우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드디어 40회 특집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오늘 특별히 우리 시청자 특집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시청자 특집이라고 하면 시청자와 함께 뭐 집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자의 집으로 가는 건가요? 우리 지금 좀 이따 깜짝 등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튜디오로. 네. 그럴까요? 자, 이 마이메션의 1호 애청자분께서 네. 직접 방송국에 전화를 하셔서 우와.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저희가 이 집을 가기 위해서 정말 3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끝날 때마다 뭐 바로 달려간다고 맨날 집사님 막 이러고 그러는데 3개월을 너무 오래 기다리다 가신 거 아닌가요? 아, 정말 마음은 바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 자, 어떤 이유인지 마이메션 시청자 특집 1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이메션! 영산홍과 꽃잔디가 동화처럼 피어나는 집. 그곳을 매일 걷는 기분은 어떨까요? 평생을 꿈꿔왔던 집. 80톤 통나무로만 지은 집을 소개합니다. 날씨도 사람도 점점 화사해지는 봄. 들꽃이 여기저기 피어 인사하는데요. 유혜정 리포터가 그 꽃길을 걸으며 행복한 상상에 빠집니다. 오늘은요, 마이맨션의 열혈 애청자분이 직접 저희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이름하여 마이맨션 시청자 특집 제1탄입니다. 자, 지금 바로 구경 가보시죠. 형형색색의 꽃이 가득 핀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 1호 시청자 김의걸 씨입니다. 이 집은 전국을 돌며 양봉업을 하는 주인공이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대지 면적 694제곱미터에 연면적 99제곱미터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을 갖춘 단층집인데요.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통나무집이지만 사연이 많은 그런 집이랍니다. 이 집을 보니까요, 이렇게 겉모습이 이렇게 통나무, 그러니까 나무로 만드신 것 같아요. 예, 예, 어려서부터 꿈이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된 집이에요? 집 진제는 한 2년 됐어요. 나무를 공주에서 친구한테 구입해서 제재소에서 켜가지고 그늘에서 말린 것이 10년. 그러니까 한 22년 정도. 그 10년 동안 어디서 말리신 거예요? 우리 형님네 우사에 그 빈 우사가 있어서 그 우사 안에서 그늘 나무 집에서 그 말렸어요. 나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대략 어느 정도의 나무가 들어간 건가요? 약 80톤 정도의 나무가 들어갔습니다. 80톤이요? 네. 큰 대형 트럭 3대. 네. 3대? 네. 3대로 싣고 와서 키게 됐죠. 근데 이 안에도 궁금한 게 과연 안에는 어떻게 또 나무로 꾸며놓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선생님. 예. 가볼까요? 예. 네. 먼저 이 집의 자랑, 정원부터 구경 가볼까요? 영산홍, 진달래, 양귀비, 꽃잔디. 사방이 모두 꽃으로 둘러싸이다 보니 꽃이 피면 온 동네 자랑거리가 된다네요. 이거 집 짓고 네. 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무를 사다가 심고 풀을 사다가 꽃나무를 사다 심고 해서 처음에는 한두 폭이었어요. 네. 그걸 다 거름을 주고 비료 주고 물 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이 10년째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네. 이렇게 갖고 놓고 보니까 여기가 참 하나의 그 작품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작품. 네, 이 정원부터 멋있으니까 예, 예. 집도 막 기대가 엄청 돼요, 지금. 이게 다 나무로 진 집이라 아주 저한테는, 저희 가족한테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집입니다. 예, 나무로 일일이 켜서 이렇게 쌓아 올린 집입니다. 들어가시죠. 우와! 야, 그러니까 저 온통 벽, 천장 다 나무예요. 예, 예. 다른 거 되지 않고 나무로만 그냥 시작해서 나무로만 끝낸 그런 벽입니다.
뭐 이런 니스칠도 안 하셨나요? 예, 니스칠도 안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갈라짐이 있어요. 예, 예. 어디 화장실은 예. 그냥 나무가 아니라 타일로 현대식으로 꾸미셨네요? 예, 예, 예.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물을 늘 사용하니까 나무가 이제 상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네. 부엌입니다. 위에 이런 천장 같은 경우 나무를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나무를 뗐습니다. 좀 환하게 하기 위해서 대배지를 좀 사용한 것이지 원래는 또 다 나무로 돼 있습니다. 나무 위에 이렇게 덧댄 거군요. 예, 예, 예. 환한 느낌이 있어요. 예, 예, 예. 결혼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12년 전에야 아내 친정 부근에 정착한 부부. 꿀농사가 풍년이던 해에 벌꿀판 돈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는 물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직접 했답니다. 심지어는 10년 말린 나무를 일일이 직접 사포질까지 했다니 말 다 했죠. 아내가 특히 고생이 많았는데요. 직장에다 남편 꿀 따는 일도 돕고 정원까지 가꿨다니 꽃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할까요. 다들 꽃잔디를 군데군데가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예쁘게 심으셨네요. 풀도 안 나고 전체적으로 해야 예뻐서 그렇게 했어요. 군데군데 숨어놓으면 잘 퍼져요. 아, 워낙 잘 퍼진 특성이기도 해요. 정말 뭐 꽃 종류가 많아 보이는데요. 대략 몇 그루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 정원에는? 200그루 돼요. 200그루요? 와, 엄청난데요? 연산홍만. 아, 연산홍을 네. 특별하게 좋아하세요? 네. 꽃이 아름답잖아.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 보면 연산농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6 종류 된 것 같은데? 빨간 색깔, 그리고? 분홍 색깔, 보라색, 보라색. 살구 색깔, 여러 가지 있어요. 아, 거기서 저기 좀 섞여 있는 색들도 있고. 네. 봄 되면 꽃 필 때 여러 사람이 구경 왔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아. 주인공 부부가 좋아하는 영산홍은 그 옛날 임금님께 사랑받았던 꽃인데요. 특히 연산군은 후원에 영산홍 망그루를 심고 꽃이 춥지 않도록 움막까지 치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통나무 집으로 이야기를 옮겨가 볼까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나무를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맞춰서 이렇게 집을 지으셨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나무를 사와가지고 사각으로 전부 켰습니다. 그 사각 종류가 20cm, 15cm, 10cm 그 이제 폭으로 켰는데 안에 내부 구조는 가장 오래되고 굵은 나무로 단층씩 쌓고 밖에는 지금 이런 그 나무를 저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렇게 두 겹을 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겉벽을 일자로 이렇게 맞추신 거네요. 예예예. 예, 예. 겉벽으로 두 개를 댔는데 아무리 잘 말랐어도 또 나름대로 또 새가 또 뜨게 돼.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좀 갈라지는 거예요. 예예예. 예.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나무를 쌀 때 온양사가 이렇게 졌더라면은 좀 더 견고해야 돼. 그렇죠. 지어졌지 않았을까? 아예 갈라져도 틈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 다음에 나무 집 지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써요. 네. 지그재그로. 통나무 두 줄을 일렬로 눕혀서 쌓은 구조. 그러니까 블록을 두 줄로 쌓은 것과 비슷한 건데요. 문제는 나무 사이의 틈. 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지는 않을까요? 그럼 안에 뭐 단열재 안 들어가셨어요? 뭐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안 추우세요? 춥지 않아요. 겨울에 바닥만 좀 미지근하면은 이렇게 난잉꽃바람으로 너닝꽃바람으로 생활할 수가 있을 정도. 저 이제 이해가 아주 싹 됐어요. 예, 예. 블록 형식으로 쌓아서 나무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지만 벽 두께가 4, 50cm나 되기 때문에 춥지 않다는데요. 이게 초보자가 지은 집이라면 정말 대성공 아닐까요? 한 해, 두 해, 벌써 1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집은 점점 나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집에 대한 애정의 깊이도 깊어간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지는 게 이 두 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해져서요. 예. 우리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짓고 그 집에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장마철에도 습기가 안 차서 좋고 그리고 늘 그 건조해서 또 좋은 면도 많습니다. 이제 삶이 또 윤택해지는 것 같아요. 더 이 속에서 예. 나무로 또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더 행복하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머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집 짓고 살을 때 이렇게 꽃 피고 여러 사람이 오고도 행복하고 특히 우리 자식들 왔을 때가 제일 행복해. 큰애는 여기서 산다고 그러지 안 떠나고. 역시 엄마들은 가족이랑 함께 사는 집을 가장 행복해요. 네,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하트를 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준비되셨죠? 네. 예. 갑니다. 사랑의 하트! 행복하세요. 시청자 특집 1탄. 나무 자재를 10년 동안 준비하고 직접 집 지은 주인공. 그 누구보다 특이하고 아름다운 집을 완성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닌 내가 좋아하고 만족하는 그런 집이 아닐까요? 나무와 꽃, 그리고 가족의 사랑으로 지은 통나무집. 마이 맨션! 네, 자 함께 만나본 집 구경 잘했습니다. 뭐 집도 너무 잘 봤고요. 사실은 그 위에서 내려다본 정원이 깜짝 놀랐어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진짜 작품 같다는 생각 들었는데 뭐 한두 그루 이렇게 계속 심으시다가 저렇게 작품이 된 그러니까 정원 진짜 이게 뭐랄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매년 이맘때쯤 되면 보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집이 완성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3개월 동안 기다린 이유가 바로 화면에서 보는 그 예. 연산호. 예. 그게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아, 그게 저기 피해드니까. 네, 맞아요. 필 때까지.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화려한 꽃 속에 둘러싸인 통나무집이 정말 멋있었는데 저는 또 나무를 10년이나 말렸다가 사용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80톤. 맞아요. 네. 어마무시한 그 양을 말리셨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나만의 집을 갖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계셨대요. 예. 그러다 이제 벌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시면서 내 집을 마련해서 정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역걸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시다가 나무를 사고 또 말리는 기간이 1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별장 같은 집이 탄생이 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숙원 사업을 이루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도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렇게 나무만으로 진짜 단열이 잘 되는지 맞아요. 여전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정말 저도 정말 단열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네. 물어봤는데 정말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과연 단열 될까 궁금했는데 이제 그 보일러 좀 미지근하게 떼어놓으면은 후끈후끈한 열기가 있어서 만족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나무를 이렇게 블럭으로 쌓아두셔서 지그재그로 쌓았으면 틈도 좀 덜 생기고 또 80톤 이상의 나무가 좀 덜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게 맞벌이 하랴, 정원 가꾸랴, 네. 그리고 또 집 짓을 때 사포질까지 직접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부부가 쿵짝이 좀 맞아야지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드네요. 네네. 맞아요. 오늘 또 특히나 부부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탁 만든 것 같은데요. 이 40년 내공이 쌓인 이 두 부부가 만든 집이어서 그런지 요만큼만 되면 연산홍이 가득 핀 진짜 통나무 집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한 명은 사포질 하고 싶은데 한 명은 하기 싫어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그건 진짜 네. 예, 힘들어지죠. 자,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집 구경 잘했는데요. 이렇게 뭐 좋은 집, 또 재밌는 집 이야기 들려주실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네, 오늘 특히나 시청자 특집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는데 인데요. 항상 그러듯이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MBC 충북 생방송 아침에 마이맨션 제작팀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방송이 끝난 후에 유튜브에 마이맨션 검색하셔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혜정 씨가 이 부분을 항상 굉장히 강조하면서 듣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집 구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유혜정 리포터와는 계속해서 건강한 부티 뷰티도 함께 네.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이번에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진달래과의 한 종류로 4, 5월에 꽃이 피고 연산군이 특히 사랑했다는 꽃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1번 분홍, 2번 백일홍, 네. 3번 영산홍, 4번 진분홍.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시청자 특집 네. 마이맨션 보고 오면서 그 대게 쫙 피어있는 가득 펴져있던 네, 네. 꽃을 봤습니다. 이걸 보기에 저희가 3개월을 기다렸다가 달려간 바로 그 꽃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 주제 문자는 부부의 날을 맞아서 네네. 내 남편에게 고마울 때, 내 아내에게 고마울 때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평소에는 막 아유 진짜 원수 같은 막 이러다가도 돌아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네. 감사하고 고맙고 좋습니까? 그거. 혹시 주제 문자 네. 보낼 게 없어서 정답 아시는데 안 보내신 분들 없겠죠? 네. 아니, 그 정도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자,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잊지 말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건강한 뷰티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대처법 알아봅니다. 건강한 뷰티 오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건강한 뷰티 충주에 사는 32살 아기 엄마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8개월 된 아기를 둔 초보 엄마입니다. 얼마 전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기가 어디가 불편한지 자꾸 보채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분유를 먹이고 안아서 다독거리고 아기를 돌봤습니다. 다음날 아침 괜찮겠지 했던 아기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먹은 분유를 분수처럼 토하고 물처럼 노란 설사를 꽤 여러 번 하더라고요. 게다가 몸이 축축 늘어지는 것 같아서 체온을 재니 무려 38.5도. 깜짝 놀라서 아기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아기의 증상을 보시고 가져간 기저귀 검사를 한 후 로타바이러스 장염이라며 3박 4일간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8개월 된 아기의 팔에 주사를 꽂고 수액을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요. 그동안 아기 청결에 신경 쓰고 살았는데 로타바이러스 장염 왜 걸렸을까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영유아에게 생기는 로타바이러스 장염,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네, 8개월 된 아기가 로타바이러스에 네. 걸린 사연입니다. 8개월 된 아기가 저렇게 아프면 뭐 네. 엄마 아빠들은 정신이 쏙 나가죠. 예. 네, 아기들에게 잘 걸린다고 해요, 로타바이러스가. 네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김보영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로타바이러스, 저도 이름은 몇 번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인가요? 네, 로타바이러스는 소아에서 급성 위장간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네. 사람에게 위장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는 로타바이러스 외에도 노로바이러스, 장아데노바이러스 등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로타바이러스는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이기도 하고 네. 또 어른보다는 소아에서 주로 질환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로타바이러스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12월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2월에서 4월 사이 정점에 이르게 되고요. 5월, 6월에 거쳐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를 둔 엄마라면 로타바이러스를 정말 많이 겁을 내는데 로타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되는지 좀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도 좀 궁금해요. 네. 네.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사람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장 흔한 경로가 대변 구강 경로입니다. 즉 로타바이러스에 걸려서 위장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의 대변에서 배출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구강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시기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부터 증상이 나타나고 열흘 후까지 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대변 구강 경로 외에도 호흡기나 물, 음식물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타바이러스는 매우 안정적인 바이러스여서 네. 생명체 밖의 환경에서도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생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가구나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놀잇감 등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가정은 물론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서 쉽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독한 녀석이네요. 네. 그런데 이 로타 바이러스가 소아에게만 감염이 되는지 주로 어느 연령대의 소아에게서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해요. 네, 대부분의 소아는 반복적으로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는데요. 네. 통계에 의하면 아기들이 5살이 될 무렵이면 95% 이상의 소아가 최소한 한 번은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염일 때는 가장 심하게 증상을 앓고 지나가게 되고요. 감염이 반복될수록 증상이 경미해지거나 아예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른의 경우에도 감염은 될 수 있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주로 임상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연령대는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인데요. 이때는 감염이 될 경우에 심한 위장간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3개월 이전에, 신생아를 포함한 3개월 이전에 아기에서는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태아 시기에 엄마에게서 태반을 통해서 받은 엄마의 항체가 방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인체 신비. 네. 근데 로타바이러스 이제 위장관염이다라고 이제 몇 번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나요? 네, 로타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1일에서 3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서 발열과 함께 구토 증상이 시작되고요. 이어서 설사가 동반되게 됩니다. 네. 발열, 구토, 설사 이 세 가지가 주요 증상인데 이 세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는 환자의 절반 정도입니다. 네. 바꿔 말하면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는 발열만 있거나 구토만 있거나 설사만 있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구토와 설사가 오래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수분이나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탈수 현상은 아기가 어릴수록 더 심하게 급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에 걸리면 그럼 치료 방법은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제는 없고요. 그래요. 그리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수분이나 전해질의 불균형이 있을 때는 수액을 공급하는 등의 대증요법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아이가 로타바이러스 위장감염에 걸리게 되면 집에서 어떻게 대처 방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네, 우선 아기의 증상이 심하지 않고 컨디션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하루 정도 가정에서 잘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설사와 구토를 계속하면서 아기가 먹는 양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면 바로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해서 아기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경우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정맥으로 수액을 맞고 가정에 가서 관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구수액제가 나와 있어서 네네. 이것을 처방받아서 집에서 복용하면서 아기가 좋아지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타바이러스를 직접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는 아직은 없고요. 예. 그렇지만 락토바실러스 종과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아주 가벼운 바이러스 위장간염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뭐 5살까지 아까 95%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대부분 정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뭐 수칙 같은 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예방법은 손위생에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대변이나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늘 감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병원, 어린이집 등에서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아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감염된 아기와 그렇지 않은 아기를 잘 격리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타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게 늘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예방접종을 하면은 질환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고 또 언제부터 효과가 생기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바이러스의 다양한 혈청형 중에서 흔하게 위장간염을 일으키는 혈청형들을 선택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런 백신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위장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거나 위장간염에 걸리더라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에 대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백신을 통해서 위장간염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70%에서 많게는 90%까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간염에 걸렸을 때 입원해서 치료를 하거나 병원에 내원을 하거나 하는 빈도를
9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언제부터 예방효과가 생기냐 하고 네.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방접종의 종류와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빠르면 접종 후 일주일, 길면 2개월 사이에 우리 몸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방접종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뭐 빨리 예방접종하면 면역력도 좀 빨리 갖게 되고 그런 건가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화면에 준비된 것처럼 네. 루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주사가 아닌 경구용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두 종류의 경구용 예방 네. 백신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기를 잘 달래서 우는 중에도 먹일 수가 있고요. 저렇게 경구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총 네. 3차에 걸쳐서 접종을 하게 되고요. 다른 종류의 백신은 2개월과 4개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접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케줄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이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는 시기가 이제 생후 3개월 이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면역력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서 그것에 따라서 접종 스케줄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아기는 예방접종의 그 예방접종 네. 효과를 좀 더 빠르게 얻고 싶다. 네. 아니면 그럴 필요가 있는 아기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는 생후 6주에 첫 접종을 할 수 있고요. 그로부터 4주 이후인 10주에 2차 접종을 하는 이런 빠른 스케줄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거의 낫고 정신 없을 때 조금 이따 그냥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왜 병에 걸리면 면역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하기 전에 그렇게 걸렸던 감염된 네. 아기라면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나요? 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인데요. 네네네. 아기가 1차 접종 시작하기 전인 2개월 이전에 루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거나 2차나 3차 접종을 완료하기 전에 감염이 되었다. 예. 그러면 이제 접종을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한 저의 답은 그래도 끝까지 접종을 완료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한 가지 혈청형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다양한 혈청형을 다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감염이 되었다고 완전한 면역을 갖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오늘 루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못다한 말씀, 특히 아기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진료실에서 아픈 아기들의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루타바이러스에 대해서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특히 걱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아기가 자라면서 병원에 입원을 할 일도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고 이러다 보면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감염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게 될 텐데요. 우리 아기가 루타바이러스에 걸렸다, 우리 아기가 위장간염에 걸렸다라고 하면 아기가 있었던 병원이나 시설 에 책임을 묻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네. 아기의 어떤 컨디션이나 상태보다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기의 상태나 치료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평소에 손위생과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미리 예방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두려움은 떨쳐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기가 어린 시기에, 영유아 시기에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에 갈 계획이 있다면 네. 꼭 정해진 스케줄대로 루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타바이러스는 위생적인 생활과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루타바이러스 완전 정복을 한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네. 도움 말씀 주신 소아청소년과 김보영 원장님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리를 강화시켜주고 복부를 이완시켜 소화 불량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 낙타 자세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동작은 굽은 어깨나 굽은 등 탄탄한 엉덩이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우리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엉덩이를 올려서 놓아주시고 발끝을 세워서 발가락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우리 한 손 한 손 뒤꿈치를 잡으며 시선 손끝을 따라가고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도 바닥으로 쭉 떨고 목과 어깨 힘을 빼주고요.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서 허벅지 앞쪽과 복부, 골반 다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이 자세에서 어깨 긴장감 풀고 골반 더 앞쪽으로 밀어내며 엉덩이 힘을 주면서 호흡 다섯 번 진행해 주실 거예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양손 허리를 받쳐주시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주시고 발등 풀러서 바닥 양손 풀르고 힙 바닥으로 내려서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그대로 엉덩이를 올려서 무릎을 골반 넓이만큼 유지해 주실게요. 발끝을 세워서 발가락이 바닥 위치해 주시고요. 우리 한 손 발 뒤꿈치의 위치 시선 따라가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목 어깨 힘을 빼서 경추를 회복시켜줍니다. 동작하는 동안 골반 계속 다 앞쪽으로 밀어내고 엉덩이 힘을 주며 동작해 주실게요. 어깨에 긴장감을 풀고 목에도 긴장감을 풀어서 호흡해줍니다. 그대로 한 손 한 손 풀러서 허리를 받치며 복부에 힘을 줘서 올라오고 손 풀고 발등 받아 엉덩이 내려 처음과 같은 자세로 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이 동작은 완성 동작에서 호흡을 다섯 번 유지해 주시며 열 번씩 반복해 주실게요. 네, 표 선생님과 네. 함께하는 1번 홈트 낙타가 저렇게 하는군요. 낙타 저렇게 불편하게 했는지 몰랐어요. 네, 여러분들 네. 시간 날 때마다 따라해 보시면 건강과 네. 아름다운 몸매 두 가지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진달래과의 한 종류로 4, 5월에 꽃이 피고 연산군이 특히 사랑했다는 꽃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1번이란다. 1번, 1번 네. 연분홍, 2번 백일홍, 네네. 3번 영산홍, 4번 진분홍입니다. 네, 1번 분홍이었습니다. 분홍. 예, 분홍. 예. 자, 뭐 약간 어려울 수 있을까요? 연산군 하고 연, 영, 영산 뭐 이렇게 영산. 비슷한. 예. 뭐 이렇게, 네. 예, 그렇게 비슷한. 자, 샵 0997번. 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주제 문자 오늘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고마울 때를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까 지윤 씨가 혹시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셨는데 우리 아침에 시청자들을 그렇게 예. 그 어떠신가요? 아내에게 고마울 때 매일매일 매 순간에 아 정말요? 24/7 네, 이런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다른 지역 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이 홍어 맛을 알아? 혹시 지은이 홍어 맛을 아세요? 아니, 홍어를 저 먹어보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잘 못 먹겠어요. 저도 맛을 사실은 네. 아직까지는 좀 어렵긴 한데요. 자, 이 홍어의 본고장 흑산도에서 4년 만에 이 홍어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흑산도 홍어는요,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홍어가 다니는 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어업을 하는 친환경 어업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네네. 이번 축제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잡은 홍어를 무려 150마리나 축제를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흑산도로 명품 홍어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5월이 되면 흑산도의 바다는 바빠집니다. 바로 흑산도 홍어축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홍어 중 하나로 손꼽히며 바다의 백적이라 불리는 흑산도 홍어. 신한 흑산도로 홍어 맛보러 떠나봅니다. 목포항에서 꼬박 2시간을 달려 도착한 흑산도항. 먼 백길로 손꼽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흑산도를 찾아주셨는데요. 꼬불꼬불한 한두령 고갯길을 오르면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를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흑산도가 유명한 홍어의 주산지입니다. 흑산도 아가씨. 흑산도 홍어잡이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업 걸락 방식으로 유명한데요. 이게 저 그 유명한 흑산도 참홍어예요. 흑산홍 흑산홍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흑산홍. 흑산도 인근 해역은 갯벌이 잘 형성되어 있어 국내 홍어 서식처 중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데요. 좋은 곳에서 잡힌 고기는 맛도 좋은 법이죠.
흑산도 홍어는 체내 영양분이 최고로 좋아 홍어 특유의 차진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힌 홍어는 위판장에서 전국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흑산도 홍어 축제 그리고 면면을 축하해 주시고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주산지 흑산도에서 이번 5월 흑산도 홍어축제가 개최되었는데요.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역시 축제엔 공연이 빠질 수 없죠. 다양한 공연들이 가득한 흑산 홍어 가요제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흑산도의 유명 명물인 홍어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개최된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행사들도 함께했는데요. 홍어 예쁘게 썰기로 직접 홍어도 썰어보고요. 흑산도 홍어를 직접 먹어보는 삭힌 홍어 먹기 행사까지. 보기만 해도 코가 뻥 뚫리는 것 같은데 흑산 홍어 직접 먹어보니 어때요? 자, 여기서 지금 인상을 주세요. 고객. 자, 어쨌든 고향이 원래 전라도 쪽이라 홍어를 뭐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거의 이제 전라도에서는 그 잔치날 홍어 음식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주 접할 게 있었습니다. 홍어 맛이 어땠어요? 홍어 맛 좋았습니다. 다양한 공연들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하나 되어 즐겼다면 이제 흑산도 홍어 제대로 맛보러 가야죠. 아직은 낯선 홍어의 맛. 이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식들도 준비됐다고 하니 모두 든든하게 배채울 수 있겠죠. 또 다른 흑산도 홍어 음식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가득 모여 줄을 섰습니다. 한알 음식 가득 받아가시는 것 같은데 다들 뭐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을 서 계세요? 네, 홍어 회 받아가려고요. 엄청 좋아해요. 맛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기대가 커요. 새콤달콤한 홍어 회무침까지 축제 음식 없는 게 없네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더 좋은 흑산도 홍어 축제. 제일 맛있는 게 어떤 거였어요? 아, 홍어지. 홍어가 제일 맛있죠. 흑산도 홍어로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더 알차게 축제 만나봐야겠죠. 또 다른 부대 행사인 흑산면 추억의 사진도 보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림 체험부터 맛있는 간식 홍어빵까지 먹고 나면 100% 흑산도 홍어 축제 즐기기 완료. 홍어잡이로 유명한 흑산도. 추로하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도 열렸는데요. 흑산도 인근에서 잡히는 귀족 홍어는 맛과 효능이 유별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80m 이상의 수심과 갯벌이 잘 형성된 바닥층으로 홍어가 서식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보살하거든요. 보살 지내면 이제 만수 무강도 하고 홍어도 많이 잡고 그렇게 한 거예요. 흑산도 홍어, 풍어 만산과 어업인들의 안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흑산도 사람들은 턱 쏜 걸 좋아해요. 아유, 막 감기 든 것처럼. 예, 흑산도로 많이 놀러 오시고 흑산도 많이 애용해 주세요. 홍어 중에 홍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흑산도 홍어. 특유의 감칠맛으로 남도 별미 중 하나로도 손꼽히는데요.
도는 맛이 일품인 흑산 홍어 맛보러 신한 흑산도로 와보라 함께. 네. 자, 흑산도가 목포까지도 가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2시간 들어가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홍어축제까지 보고 오신 분들은 진짜 일석이조로 아주 잘 다녀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다의 백작, 홍어 예쁘게 썰기, 삭힌 네. 홍어 먹기.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생각만 해도 막 코끝이 찡해지고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살짝 무섭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국가 중요업 유산으로 이제 지정을 앞두고 있다는 우리 흑산도, 흑산 홍어축제 소식 잘 봤습니다. 자, 저희는 아침에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진달래과의 한 종류로 4, 5월에 꽃이 피고 연산군이 특히 사랑했다는 꽃을 골라주시면 됐는데요. 네. 정답은 3번 네. 영상혼입니다. 자,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8768번님, 3993번님, 네. 9766번님, 0919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8768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남편은 아침마다 식탁을 가득 식사를 차려서 밥 먹자고 하고요. 오. 그리고 아침마다 저를 깨우지 않고 예. 밥을 차려놓고 설거지며 집안 청소며 알아서 해서 주변 언니들의 부러움을 가득가득 사고 안고 사는 햄볶는 여자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아,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남자들이 예, 빨리 다음 거 읽어야 되겠어요. 남자들 불리해집니다. 네. 3993님. 퇴근하고 남편도 힘들 텐데 저녁마다 제 다리를 주물주물 마사지해줄 때 행복하시다고. 아이고 좋습니다. 남편분 또 얼마나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지금 이렇게 아내분들이 남편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으이그 네. 당신은 뭐하고. 네. 그리고 9766번님께서는 아내랑 택배 배달일을 함께하는데요. 네. 항상 옆에서 힘이 돼주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보 항상 고맙고 사랑해. 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분들 안전하게 일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0919님 올 3월에 결혼했는데요. 46살 노총각을 구제해준 김진숙 씨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트를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주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마치면서 지금 뭐 저희도 이제 부부의 날 맞아서 여러 가지 맞아요. 또 문자를 받아봤습니다만 인터넷에 이렇게 뭐 부부에 대한 명언 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놀란 것은 뭐예요? 뭐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약간 이렇게 뭐 너무 규정져놓는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게 좀 놀랐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악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 그래요? 예. 이건 좀 반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시대에 따라서 부부의 모습이 많이 변하지만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수많은 명언 중에서도 그래도 그 좀 마음에 와닿았던 명언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부부란 쇠사슬에 함께 묶여있는 죄인이다. 때문에 발을 맞추어서 걷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자막에도 좀 같이 나가고 와, 있죠. 예. 그러니까 고난을 어느 한쪽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함께 네네. 이겨낼 때 정말 사이좋은 부부,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네요. 네. 네. 뭔가 좀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 잠시 안내드리죠.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색다른 문화공간입니다. 문화파출소 청원. 현재 모습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문화데이트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게 된 한 소녀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알찬 정보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네. 또 찾아주세요. 네, 자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